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펑묘지 일당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또 이어 이렇게 된 이상은 그냥 아주 막 나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. 그리고는 또 들가서 뒤엎을 목표집을 물색하였는데요. 하지만 그날에는 오른팔인 띵윙허가 안 나왔었고 펑묘지는 수샤오핑과 거우즈만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. 그렇게 다니고 다니다가 이 목표를 잡은 그들은 그 엄동설안에 와들와들 떨면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게 됩니다. 이어 때가 되자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겁니다. 이 집주인은 이름이 짱첸수어라고 불렀는데 이 집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. 네, 이어서 이 조용하게 안방에까지 들어가자 그 집은 애들은 없고 부부 한 쌍만 있었답니다. 자, 이런 곳에 식은 죽 먹기지야. 펑묘지는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발로 그 짱첸소의 가슴을 꽉 빗습니다. 그리고 손전등으로 그 짱첸소의 눈에 딱 대고 비추는 거죠. 그러자 뭐지 하고 그냥 짱첸소가 부시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. 이 펑묘지는 짱첸소의 입안에다가 또 비수를 집어넣는 겁니다. 그러자 형님들 이게 대체 뭔 일이요? 아니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? 예? 라고 짱첸소는 당황해 합니다. 네, 그러자 펑묘지는 피식 웃으면서 야, 니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묻니? 어? 말해봐라. 왜 그랬니? 왜서 그분한테 그랬는가 말이다 하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묻습니다. 그러자 짱첸소는 당황해 합니다. 에? 뭘요? 그분이라면 누굴 말씀하신 거요? 나 누구한테 미안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? 네, 그랬겠죠. 펑묘지는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짱첸소와 원수를 진 사람이 보내서 이렇게 한 걸로 위장을 하려는 거죠. 펑묘지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써서 경찰들이 그 수사를 이리저리 피했다고 합니다. 이어 연기는 이만하면 됐고 이 밧줄로 묶어놓고는 집안을 구석구석 털어봐야겠죠. 그러자 헐 5,500위엔이나 나왔다고 합니다. 야, 니 돈이 많으나구나 야. 좋다야. 우리 오늘은 이것만 갖고 간다. 근데 니 다음에 또 그분한테 깝치기만 하면 그때는 돈이 얼마 있어도 너를 못 살린다. 알았니 몰랐니? 네, 그렇게 윽박질러 놓고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안을 다시 한번 더 샅샅이 훑어보게 됩니다. 또 혹시라도 뭔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말이었죠. 그러자 이때 부하 거우즈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해댑니다. 그날 C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우즈의 그 두 눈에는 짱첸소의 손에 묶여져 있던 끈이 조금 허술해진 게 보였답니다. 그러자 거우즈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덜렁덜렁하고 짱첸소한테 다가갑니다. 이어서 이 바보 같은 놈은 글쎄 자신이 C카를 짱첸소의 땅바닥 앞에 그냥 척 놓았답니다. 이어 짱첸소의 밧줄을 다시 묶으려 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풀어야겠죠. 거우즈가 그 밧줄끈을 풀자 짱첸소는 얼싸조타하고 거우즈의 그 땅바닥에 놓여진 시카를 확 잡았답니다. 아하! 이제 칼을 잡은 건 내다! 어째? 달리게! 짱첸소는 어? 이건 뭐지? 이게 아닌데? 하고 멍해서 바라보는 거우즈를 향해 그냥 시카를 확 날립니다. 그러자 어이쿠! 거우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자 신이 난 이 짱첸소는 더더욱 기세 등등해하죠. 어나야! 또 어나야! 니야! 짱첸소는 곁에 있던 수샤오핑한테 달려듭니다. 사실 수샤오핑이 이 손에 든 건 작은 비수여서 긴 시카를 갖고 있었던 짱첸소와의 싸움에서는 불리하겠죠. 하여 수샤오핑도 이 칼춤을 추면서 도망을 갔고 펑묘지는 몸에 칼도 없었으니 당연히 함께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을 도망친 뒤에 펑묘지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. 아이고, 내 하다하다가 이렇게까지 쪽팔렸던 적은 없었다. 내 오른팔인 띵윙허만 있었더라면 뭐 이런 개망신까지 당하겠니? 펑묘지는 거우즈를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우둔한 눈만 때문에 진짜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쩔 수가 없었겠죠. 그나마 돈은 5,000위엔이나 챙겼으니 너무 억울하지는 않았답니다. 이 돈을 두둑하게 챙겨봤자 거우즈는 또 신이 납니다. 형님에 우리 내일도 하기쇼. 이게 정말 달달한다에 라고 신나하자 펑묘지는 피식 웃으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. 내 오른팔 띵윙허가 없이 니들만 갖고는 내 안심이 안 된다 이거였죠. 펑묘지는 며칠 동안 띵윙허가 합류하기를 기다리며 한 가지 중요한 물건을 준비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손에 맞는 돼지잡이 칼이었답니다. 손에 맞는 무기가 없었으니 저번
전에처럼 쫓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죠. 이제껏 써왔던 무기들 중에서 그래도 어렸을 때 이 갖고 놀았던 돼지잡이 칼이 제일 마음에 들었답니다.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회에서 나왔잖아요. 엄마랑 이 동냥을 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돼지잡이꾼 집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. 그렇게 부근에 이 대장장이한테서 돼지잡이 칼을 하나 맞추자 드디어 띵윙호도 합류하게 되었답니다. 그래, 내 오른팔 띵윙호가 왔으니 내 또 뭔 걱정이 있겠니? 야들아, 가자! 펑묘지는 세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좀 떨어져 있는 한 농가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집주인은 이름이 펑진량이라고 불렀는데 68세였다고 합니다. 이 펑진량은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네 명이 복면을 한 악마들이 들이닥친 거였죠. 펑묘지는 새로 뽑은 돼지잡이 칼을 막 휘달리며 멋있게 들어왔는데 에? 뭐야? 노인네 혼자야? 이거 싱거워합니다. 그렇게 손쉽게 이 노인네를 밧줄로 묶어버리고 그들은 또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말입니다. 그런데 헐, 이 집은 진짜 대박이었다고 합니다. 그새 전 재산이 3위엔, 즉 한화로 500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강도 4명은 빡쳐서 그냥 개고소고 하면서 그냥 온갖 욕들을 다 하였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그중 거우즈는 너무나도 흥분을 한 나머지 복면을 벗어서는 땅에 미쳤다고 합니다. 이어 그걸 본 펑묘지는 너무나도 당황했겠죠. 하여 혹시라도 이 펑진량이 보나 하고 돌아보니 헐, 그 펑진량은 눈을 꿈벅꿈벅 하면서 거우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. 아이고, 거우즈야, 거우즈 똥이야! 펑묘지가 소리 지르자 거우즈는 멍해 있었고 그걸 본 수쇼핑이 재빨리 거우즈한테 복면을 씌워줬답니다. 아니다, 이미 늦었다. 거우즈야, 네 직접 저 노인을 처리해야 되겠다. 펑묘지는 거우즈한테 자신이 돼지 칼을 건네주며 얘기를 하는 거죠. 어? 그러자 제일 소스라쳐 놀란 건 다름 아닌 펑진량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? 저는 두 눈이 뚫려있다 보니까 그냥 보게 된 건데 아니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? 우리 좀 시비를 좀 제대로 따지기쇼 라고 애원해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. 펑묘지와 다른 두 명은 거우즈를 싸늘하게 쏘아봅니다. 그 뜻인즉 네가 노인네를 끝내지 못하면 우리가 너를 끝내겠다는 뜻이었죠. 이어 거우즈는 두 눈을 찔끔 감고는 돼지 칼을 휙 날려보지만 그 펑진량은 그냥 살짝 긁히고 멀쩡했답니다. 어이, 네 제대로 아야겠니? 어? 곁에 다른 멤버들이 욱하자 거우즈는 또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칼을 날립니다. 하지만 펑진량은 또 아프기만 하고 멀쩡했답니다. 야, 이 XX야! 아니, 하려면 좀 한 방에 제대로 해라, 야, 이놈아! 네, 그러자 피해자 펑진량이 더더욱 욱해놨답니다. 사실 찍을 듯 말 듯 그 은손질을 해대는 공포가 제일 컸던 건 펑진량이겠죠. 펑묘지는 이어 곁에 수건으로 이 펑진량의 얼굴을 싸맵니다. 어때야? 이래 되니? 만약 이래도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. 알았니? 이어 더 이상 이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우즈는 이 일을 악물고는 펑진량을 끝내게 되었답니다. 그렇게 그번 작업도 이 무난하게 끝났지만 펑묘지는 거우즈에 대해 그냥 더더욱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. 저 맨날 짐만 되는 눈말을 어떡하지? 펑묘지는 그렇게 거우즈를 벼르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에는 정월 대보름이 거의 다가왔으니 밤에 달빛이 너무나도 환해서 작업하기 적합하지 않았답니다. 야들아, 또 정월 대보름인데 각자 집에 가서 푹 쉬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보자. 네, 얘네는 뭔 강도 집단이란 놈들이 빨간 날에는 다 쉬고 뭐 공무원이네요? 그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자 펑묘지는 고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. 이 아들이 이제 장사를 잘해서 잘 샀구만. 땅도 사놨고 소도 하나 사놨는데 가서 구경 한번 합소 라고 합니다. 그러자 펑묘지 모친은 기분이 좋아서 아들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봅니다. 그러자 2층짜리 으리으리한 이 별장 같은 집에 또 6,000평 되는 넓은 논밭에 그리고 또 근실한 소까지 우리 아들이 성공했어 라고 뿌듯해합니다. 이어 어렸을 때 그 자기를 따라 맨날 동냥을 했었던 아들이 또 이렇게 성공하게 되니 펑묘지 모친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펑묘지 모친은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겠나요? 사실 이 많은 돈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바꿔왔는지 말입니다.
말입니다. 펑여지는 여러 일꾼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모친과 함께 그 땅을 다 일궈냈다고 합니다. 이어도 가족들과 이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는 드디어 작업할 시간이 됐었죠. 그들 넷은 이번에는 한 담장이 엄청 높은 이 집을 짐하게 되었답니다. 대체 집에 돈을 얼마나 많이 쌍겨놨길래 담장을 저렇게까지 높게 진다니? 펑여지는 그 안에 돈이 엄청 많을 거라고 확신했답니다. 하지만 담장이 너무 높아서 이 뛰어넘기는 힘들었기에 또 펑여지는 전에 썼던 수법을 씁니다. 그건 바로 펑여지 두더지 재간을 다시 활용하는 거죠. 인간 두더지라고 불리우는 펑여지는 땅굴을 그냥 푹푹 파고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안에서 이 대문을 열어서 부하들을 들여보내는 거죠. 이 집 안으로 들어가보려고 하니 헐, 그 집안 자물쇠도 엄청 탄탄한 거였답니다. 야야, 저기 저 나무 패는 도끼를 좀 갖고 오나. 이어 띵윙 하오가 이 길고 큰 도끼로 확 하고 내리찍자 띵 하고 소리만 컸지 문 열쇠는 그떡 없었답니다. 그러자 띵윙 하오는 또 연속 몇 번이고 띵띵띵 하고 문 열쇠를 향해 내리까는 겁니다. 하지만 이때 어이,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? 어? 지금 뭐 죽을라고 환장하는 거니? 라고 집안에서 이 쩌렁쩌렁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띵윙허 일당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. 또 그렇게 계속 문 열쇠를 향해 내리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이 안에서 벌컹 하고 열리는 겁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문 안에서는 엄청 크고 이 우람진 몸통이 척 나오는 거였답니다. 어? 이게 뭐지? 하고 위로 올려다보니 이 키가 190은 돼 보이는 엄청난 덩치 나그네가 뚱기적뚱기적 하며 걸어나오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한 개의 큰 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. 어이, 어디서 이런 피레미 같은 난쟁이 놈들이 쳐들어왔니? 어? 뭐, 감히 내한테서 강도질 하자고? 그 쩌렁쩌렁한 천둥 번개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띵윙하우 일당은 그냥 완전 쫄았답니다. 여 제일 앞에 서 있었던 그나마 덩치가 제일 큰 띵윙하우도 도끼를 그냥 버리고는 냅다 도망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뒤에 서 있었던 수쇼핑과 거즈도 덩달아 그냥 꼬무니를 내빼는 거죠. 이 집 주인은 이름이 리원파라고 불렀는데 이 키 190의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었으니 키 157 좌우 되는 그 펑여지 일당한테는 그냥 큰 산처럼 보였던 거였답니다. 문을 내리까는 소리를 들은 리원파는 창밖을 내다보니 아니 뭐 몇 명의 그냥 쬐꼬만 피레미들이 보였답니다. 하여 리원파는 지 덩치를 믿고는 무기도 없이 그냥 문을 덜컥 열어버린 거였죠. 부하 3명은 이 거놈아 나 살려라 라고 도망쳤지만 펑여지는 혼자서 척 남아있습니다. 덩치 좀에 뭐 어째? 그래봤자 다들 두 어깨에 이 대가리 하나를 받들고 있는 신세인데 내가 왜 니를 무서워해야 되는데? 네, 그리고 또 그 덩치남을 자세히 관찰하니 손에 무기도 없는 거였답니다. 이어 펑여지는 손에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쥐고는 그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. 이어 집안에서는 또 한참을 뚝딱뚝딱 거리는 거죠. 그러면 이 두목이 이렇게 혼자서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세 명의 부하는 어땠을까요? 한참 도망치던 그들 셋은 펑여지가 안 따라오는 걸 발견합니다. 어? 뭐야? 이 큰형님이 혹시 잡힌 거 아야? 야야! 빨리 가보자! 이어 그들은 또 부랴부랴 돌아서 가봤답니다. 리윈팡이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보자 헐, 그 안에는 그냥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. 물건들도 그냥 다 크고 작고 풍비박살 나 있었고 아주 사투를 벌인 흔적이 그냥 이리저리 가득했답니다. 띵윙허 3명은 혹시라도 모르니 비수를 으스러지게 꽉 잡아쥐고는 또 반짝 긴장한 채로 요 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갑니다. 어 왔니? 자 니네 나를 두고 그냥 갔는가 해 했는데 그래도 다시 찾아왔다. 온 얼굴이 그냥 시뻘겋게 물든 펑묘지가 그들을 반기는 겁니다. 이어 그의 곁에는 엄청난 덩치 리위팡이 쓰러져 있었답니다. 어이, 니들은 왜 도망치니? 어? 뭐 덩치만 크면 센가 하니? 만약 이 덩치 눈마가 깨어나서 내 무기를 야를 줘도 그래도 이기는 건 내다. 왠지 아니? 나는 야를 죽일 수 있어도 야는 법이 무서워서 나를 죽이지 못하거든. 그게 바로 일반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인 게다. 알았니? 네, 그렇게 그번 사건을 통해서 펑여지는 이 부하들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더더욱 끈끈하게 따르게 되었답니다.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 작업을 잘해 나가던 펑여지 일당 조직원들 사이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.
그러면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